네, 이번 시간은 퍼커시브와 앤디 매키 퍼커시브의 차이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그냥 퍼커시브는 퍼커시브 하면서 사운드가 딱 사라져요. 그쵸? 근데 앤디 매키식은 소리가 남아있죠. 찻소리를 냈지만 네. 무슨 차이냐면 얘는 모든 줄을 막아줬지만 앤디 매키는 이 위에 베이스 줄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. 지금 왼손은 D 코드를 잡고 연주하고 있습니다. 그럼 4, 3, 2, 1 막았던 걸 4, 3, 2, 1 위에 줄만 엄지로 막아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럼 얘를 넣어서 보면 이런 식의 사운드가 나오게 되죠. 원래는 아무도 없죠. 없는 거를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살려주는 거를 앤디 매키 퍼커시브라고 합니다.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